정신이 좀 들어요? 당신이 어떻게 여길... 만날 사람이 있어요. 깨어났나? 어디 있나? 녹음 파일. 네 목숨값 어디 있느냐고. 지금 나한테 없어요.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들어? 어디 있느냐고? 내가 그걸 말할 것 같아요. 달라는 돈 다 주고 딸아이까지 풀어줬는데 약속은 지켜야지. 기억이 흐려지신 모양인데 내놓겠다고 한 적 없어요. 우리 딸한테 손대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지. 자네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고 딸아이가 행복했지나? 죽는 거 겁나지 않아요. 언제라도 죽을 준비 난 돼 있어요. 사람 된 도리가 뭔지도 모르는 당신한테 티끌만한 믿음도 없고요. 죽일 테면 죽여봐요. 그 순간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온 세상이 알게 될 테니까.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. 하지만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. 몸도 안 좋은데 힘들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지내라고. 저 여자 목숨 얼마 남았다고? 네. 병 말이야.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. 지시하시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. 죽이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. 저 여자 목숨에 그만한 값어치가 생겼을 때 거둬야지.